자, 이번 시간에 2024년 우편 일반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가급적 까다로운 문제의 출제가 배제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기본서 위주로 해서 본문 내용을 충실히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노력에 상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 개인마다 그 난이도의 어떤 체감이 다 상대적이에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나온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 계신 분 아니면 뭐 뒤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내가 시험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는 행동 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게 했지만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한테 쉬울 수도 있고 나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출제된 우편 일반 가운데 가장 뭐 논란이 좀 적었던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10번에 보시면은 가형 우선 취급에 대한 표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편 일반이 전체적인 분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꼭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아주 그 지엽적인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출제했었어야 되느냐, 그게 과연 최선이냐라고 한다면 저희 견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예전에 우편 일반 모의고사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점수가 적지 않게 오를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에서 9문제, 우편 물류에서 5문제, 국제 우편에서 6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 국내 우편의 문제는 동일하지만 우편 물류가 하나 증가가 됐고 국제 우편에서는 감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과연 이게 올바른 출제 방향이냐라는 거에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량 자체가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국제 우편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량에 비례한 적절한 문항 수가 출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편 물류가 예전에는 국내 우편에 있었다가 분리가 됐었죠. 그 다음에 출제 문항 수가 증가되는 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또 다른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국내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단원, 그러니까 제5장에 보시면은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연 우편 일반에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5장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출제를 갖다가 했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제5장이 그렇게나 중요한 어떤 파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 뭐냐라고 하면 우편 일반 쪽으로 해서 뒤에 부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편 업무 규정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또 열심히 보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편 일반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단원에 지나치게 편중이 됐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여기에서 적절하게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부록을 갖다가 거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 거기에다가 엉뚱한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출제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이런 사항을 갖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나치게 특정한 분야에 집중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우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의 총론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준둥이나 인터넷 우표, 나만의 우표, 꽃배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로 내용 증명,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별납과 요금 감액 관련된 제도가 출제가 됐고요. 5번에 그 밖에 청구와 계약에서는 우편 사소한 문제가 이어서 우편 물류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는 우선 취급, 집배코드, 수집 우편물에 대한 처리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수집과 배달 관련했을 때 유가증권 등기, 특별송달에 이 우편물 배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우편에서는 국제우편 총설의 카알라 우정연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종별 접수요령에서는 국제소포와 보험 취급, 세 번째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관련했을 때 사전 통관 정보 제공과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 신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우편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출제를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국내 우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5장에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넓게 학습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이 일부 좀 물거품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됐던 내용을 갖다가 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기초를 통해서 자,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주요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편입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4월 달에 이제 최종 정오사항을 갖다가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내용에서 일부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추가되거나 편입된 것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정사항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까지도 마지막 그 내용을 점검해서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 정리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습의 큰 틀을 세우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세밀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크게 기억을 하고 회독을 반복할수록 그 암기의 범위를 갖다가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편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수정사항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와 관련했을 때 문제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서신 독점 예외 대상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이게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이 300g의 서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서신의 위탁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중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350g 갖다 넘거나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 위에 10배를 넘는 그러한 서신 관련했을 때는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내용 갖다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기역본에 나와 있는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50g의 서신이라는 것은 이 중량의 범위를 갖다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신 독점권의 예외 대상은 아니고요. 느음번에 보시면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하는 송장은 맞습니다. 서신 독점 예외 대상이다라는 거죠. 디귿번에 보시면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해요? 위탁이 불가하다라고 했었어요. 불가하다. 그러니까 예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리을 보내보시면 기본통사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맞습니다. 미음 보내보시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타당한 것이죠. 따라서 서신 독점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준등기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물이며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 라고 되어 있죠. 준등기 우편물 관련했을 때 중량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반송 시 등기 우편물로 해서 처리되어 반송 수수료는 등기 통상 우편 요금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반송했을 때는 일반 우편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른 반송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무료죠. 없어요.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접수 시부터 수취함 투함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적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어디까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수취함 투함까지요. 네 번째, 배달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분실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국제 우편과 소포 우편물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료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죠. 세 번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죠. 아닙니다. 고객의 편의를 갖다가 제고하고 위조와 변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수취인의 주소를 갖다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수취인 주소가 거기에 있죠. 같이 해가지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네 번째 보시면 구매 후에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 한정에서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출력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매 취소가 불가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장을 구매했다. 그 중에 내가 한 장을 출력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러한 구매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인터넷 우표에 한정해서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갖다 함께 봉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원본과 등본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내용 자체가 엄청 중요하냐? 그렇진 않지만 시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면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매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2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발송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내용문서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을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원본 한 통과 등본 두 통으로 해서 제출하지만 만약 발송인이 등본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등본 한 통만 제출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본 한 통, 등본 두 통 이게 일반적인 형태지만 원본 한 통과 등본 한 통으로 해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내용 문서가 두 장 이상의 경우에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으로 해서 간인한다라고 했는데 간인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연속된 두 장이라는 걸 갖다가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 발송인의 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날짜 도장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청공기로도 가능은 합니다. 간이는. 예, 근데 여기서 간인한다라고 하면 우편 날짜 도장으로 해서 하는 내용도 있고 천공기로 해서 간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4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은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배달 결과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꽃송이의 부족으로 해서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 교환 조치를 한다라는 건데 맞아요. 세 번째, 공급업체는 상품을 발송할 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갖다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꽃배달 서비스 관련했을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반드시 꽃배달 태그를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배달 중에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접수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느냐? 아니죠. 여기에 잘못에 따라서 이러한 결함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업체에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 나만의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기본형은 기본 이미지 한 종이 기본이며 홍보형 및 시티형은 기본 종수 외 큰 이미지 한 종 갖다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국의 우체국, 별정 우체국과 우편 우체국을 갖다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우체국, 그 다음에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우편산업진흥원이라는 곳도 있고 접수위탁기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되고 있는 전체를 다 열거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여기서 열거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교재상 봤던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일부가 단축돼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틀린 것으로 봐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원칙적인 내용을 갖다가 개념상 모두 다 열거하는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런 곳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개념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했을 때 어떤 예시적인 성격으로 해서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2년 동안 보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용허가서 관련했을 때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네 번째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에 우편 날짜 도장으로 해서 날인하여 원본은 우체국에 몇 년간 보관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1년 동안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나만의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이게 5년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요. 보기에서 요금별로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기억을 갖다 살펴보시면 취급할 수 있는 최저 수량은 통상 우편물과 소표물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0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10통 이상. 그러니까 최저 여기에 수량 관련했을 때 통상과 소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기본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품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통의 통상 우편물, 10통 이상의 소포품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내용번에 보시면 창고 업무 취급 시간 내에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급번에 보시면 요금별납 고무인은 담당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자죠. 책임자.
5급 이상의 관서라고 한다면 과장이, 6급 이상 관서 같은 경우는 국장이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책임자가 합니다. 리얼번에 보시면 1개월간 발송 예정인 우편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해서 제공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납이 아니라 요금 후납과 관련된 내용이죠. 리얼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요금 등과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이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고려하라고 한다면 니은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음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답은 이제 3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3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이 감액 관련했을 때 정계간행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약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보급대행위는 들어가는데 대리점이나 영업사원 개인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리점, 영업사원, 개인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보급 대행인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에 10%를 갖다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서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지면에 10% 초과,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관련했을 때는 60% 초과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상품 안내서 카탈로그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얼마 이상이 돼야지 이제 감액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상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어찌됐든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에 10% 갖다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20kg을 초과한 소포 한 개를 두 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무게가 10kg 갖다 초과할 것,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은 1,000원이 감액된다라고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2,000원이죠. 네 번째 보시면은 1회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후납의 일반 등기통상 우편물은 접수 방법 감액과 접수 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일반 등기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접수 방법에 대한 감액만 적용받지 접수 물량 감액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가 뭐냐라고 하면 선택 등기 관련했을 때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선택 등기에서는 접수 방법에 대한 감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수 물량에 대한 감액을 갖다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요 앞에 나와 있는 각각의 수량에 대한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선택 등기 관련했을 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일반 등기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예외가 안 들어가고 접수 방법에 대한 감액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요금 감액제도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시면요.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법인과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몇 명까지 등록이 가능하죠? 5명이죠. 세 번째 보시면은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할 수 있다.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면 30일 이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뒤에 나와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것과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시험이 아주 어렵게 출제됐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짝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변형은 없고 그냥 우리가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갖다 점검하고요. 사용 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9번 문제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우선 취급 표시 규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사실 이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한 그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두 장? 두 문장으로 해서. 두 문장? 한 문장? 뭐 요렇게 굉장히 작아요. 실제 그걸 갖다가 표현한 내용이.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출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총평을 갖다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그때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이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지엽적이에요. 물론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만점자가 다량으로 이제 배출되는 것을 갖다가 좀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뭔가를 갖다 좀 지엽적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왕 문제를 낸 거 거기만 출제가 가능한 분야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하게 문제를 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갖다가 제기할 만한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록편에 어떤 내용 갖다가 뭔가 문제를 크게 해가지고 냈다라고 했을 때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내용에서는 굉장히 교재 분량으로 보면 너무 작아요. 그걸 갖다가 문제로 구성해서 이렇게 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출제는 전적으로 출제자의 권한에 의해서 문제를 갖다가 내는 것이지만 거기에 제가 이의를 단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출제 문제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대범하게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취급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그때 그 설명드렸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교재상 우리가 받아봤던 교재상의 내용에서는 색을 갖다 표현한 데 있어서 그 파란색 이런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구현해내지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선 취급이 우리가 봤던 기본서에 그 표시된 거는 파란색이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붉은색이다라고 이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색상이라든지 글씨 색상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이제 세로나 가로 관련했을 때 글꼴이나 글씨 크기 관련했을 때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기역과 리을본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한다면 범위가 좁혀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이 다 나온 걸 보니까 얘네 둘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글꼴과 글씨 크기 관련했을 때 내용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이제 정답의 범위가 좁혀지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글꼴 관련했을 때 고딕체가 되고요. 글씨 크기는 32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얘는 옳지 않고 이것만 남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정말 눈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 분량 가지고 문제를 갖다 구성했다라는 건데, 그래요. 그거 그렇게 굉장히 적은 어떤 한정된 지면에서 그렇게 문제를 갖다 추출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만드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좀 더 크게 대범하게 문제를 구성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이거든요. 그러면 부록 관련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분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서 얘를 갖다가 패싱하고 그냥 아우 이거 안 볼래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꾸역꾸역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거와 관련했을 때 어떤 기대치를 갖다가 완전 뭐 사실 저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어떤 뭐 난이도 측면 이걸 갖다 말씀드리는 차원은 아니고 좀 더 대범하게 문제를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10번 관련했을 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백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 문자와 숫자로 해서 표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백 코드 관련했을 때는 숫자하고 여기에 문자로 해가지고 이제 표기한 거고요. 반면에 우편 번호라고 한다면 이거는 숫자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도착 집중고 두 자리, 배달국 세 자리, 집배팀 두 자리, 집배구 두 자리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도착 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는 경인청 우편 집중국의 경우에 B로 해서 시작한다라고 했죠. 이게 수도권 관련했을 때는 알파벳으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A, 이게 이제 서울청이고 B라고 한다면 경인청이고 C 하면은 강원청으로 해가지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배달국 번호의 앞 그 마지막 자리는 청 번호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첫 자리에 첫. 첫 자리는 청번호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국 번호가 110이다.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청. 서울청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서울청이 1번입니다. 그래서 강남 우체국이다라고 하면 135가 되거든요. 135. 그때도 1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서울청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첫 자리가 그 청번호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12번에 보시면 우체통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보기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 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수집해온 우편물을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종류와 형태별로 해서 분류한 후에 우편화 요금의 면을 바르게 간추려 어디에다가 날짜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표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딱 가만히 보시면은 어디다가 날짜 도장을 찍느냐? 수취인의 성명에다가 찍은 거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범위가 좁혀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표면 관련했을 때 선편은 부산 국제우체국으로 해서 보내주고요. 반면에 항공편이다라고 한다면 국제우편 물류센터로 해서 보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답원에 보시면은 부가 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 표시 후에 우편 창구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이다라는 겁니다. 13번에 보시면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취급 한도액은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해서 출제됐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여기 1번과 2번 관련했을 때 내용과 3, 4번 관련했을 때 내용의 범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그 장에 관련된 내용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얘와 관련된 다양하게 부포된 국내 우편의 모든 내용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과 2번에 속해 있는 영역과 3번과 4번은 이게 우편 물류 쪽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13번 문제는 제가 분류를 할 때 우편 물류 쪽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복합된 내용이 복합된 내용. 그래서 우편 물류와 국내 우편에 있는 내용 갖다 서로 다 섞어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료, 기프트카드 등의 보험 취급을 원할 경우에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료 기프트카드예요. 유가증권 등기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과 교환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유가증권 등기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물품 등기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료와 기프트카드 등에 있어서 보험 취급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유가증권 등기로 해서 접수는 하는 건 아니고 물품 등기로 해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달 시에는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게 한 후에 표기된 유가증권 증서류 명과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보험 취급 통상 우편물의 사례 잘 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에 대한 취급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 보시면 관공서, 회사 등의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이 포함된 다량의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상호 대조 및 확인이 없이 배달 일괄 배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에 이러한 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여기 네 가지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입니다. 2번. 이때는 유가증권 등기우편물로 해서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품 등기로 해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기 특별 송달 우편물 배달 사례에 맞는 송달 방법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가번에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교부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수취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요. 그러면 거기에 두고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유치 송달입니다. 다번에 보시면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우 송달이죠. 조우 송달.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분류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우 송달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외출 중이라 그 동거인에게 송달했습니다. 뭐예요? 보충 송달이죠. 보충 송달은 수취인이 이런 형태로 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인, 고용인, 그 다음에 동거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 나, 다, 라와 관련했을 때 올바르게 연결된 걸 갖다가 짝져보면은 교부송달, 유치송달, 주우송달, 보충송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면은 다음에 우정당국들이 가입한 국제연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당황스럽죠.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제시할 때 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걔를 뜻하는 어떤 다른 의미를 갖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와 관련된 걸 갖다가 확인해봐라. 뭐 옳은 것 아니면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할라 우정연합 관련했을 때 예전에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얘를 다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얘를 딱 제시하면서 이게 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를 갖다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대략적으로 느낌은 아 정확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느낌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거 가만히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아 뭐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시면 11개가 나와요. 11개가. 그러면 11개와 관련해가지고 이 가입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칼라 이 우정연합 관련해가지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 갖다가 한번 추려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에서 국제특성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그 EMS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결성되었으며 사무국은 태국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태국이 아니라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사무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UPU라든지 APPU 관련했을 때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었죠. 카할라 우정연합 관련했을 때는 이 홍콩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APPU 관련해가지고는 방콕에 있다라고 했었고 UPU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은 되어 있진 않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합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최근 K-패킹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산업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장이 교재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카할라 우정연합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EMS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슬로건은 The Passion of to Deliver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물론 우정사업본부에서 학습자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 학습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그런데 과연 그게 최선인가? 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슬로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물론 출제자가 낸다라고 한다면 중요성을 띄워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과연 이제 슬로건이 우리가 전체적인 국제 우편을 갖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The Passion to Deliver라고 했는데 이게 패션이 아니라 파워로 돼 있어요. 파워. 파워. 그러니까 이제 슬로건 관련했을 때 내용이 적절하진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지연 배달된 경우에 우편 요금을 배상해주는 고품질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했으니까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갖다 뜻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칼라 우정연합 관련된 내용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인데 뭐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보 과연 이게 정말 이제 문제로 만들 만한 지문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찌됐든 뭐 출제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은 출제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보시면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6번에 보시면 국제 수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접수 검사 시 중개국가와 우리나라 소포의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중개국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발송국가가 있고 중개국가가 있고 도착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국가가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도착국가가 되는 거죠. 도착국가. 도착국가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보통 소포의 경우에는 기록 취급하지 않으나 등기 취급을 부과할 경우에 기록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국제 소포에 있어서 국내와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국내 소포는 제가 만약 해당 소포품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기록 취급 여부를 갖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우편에 있어서의 소포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전부 다 기록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설명이. 세 번째, 발송인이 작성한 제출한 주소기표지 운송장에는 도착국가명, 중량, 요금 등을 접수 담당자가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기표지 운송장을 발송인이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담당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도착국가명, 중량, 요금뿐만 아니라 접수우체국, 그 다음에 접수일자 이런 것들도 다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제시하지 않고 요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열거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 항공소포는 실중량 산정을 위해서 우편물 가로, 세로, 높이, 주소, 기표지에 대한 기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실중량이 아니라 부피중량 관련된 내용이죠. 부피중량, 왜냐하면 항공소포이기 때문에 공간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피중량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이걸 갖다 산정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나누기 6천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국제우편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포함합니다. 우편 취급국 포함해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을 등기 보험 서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했을 때 내용은 맞습니다. 보험 취급한 통상 우편물은 등기 보험 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통상이 아니라 소포다라고 한 다음에 보험소포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세 번째, 중요서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귀중품은 보험소포로 해서 접수를 갖다 권유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피가 작다라고 한다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등기 보험서장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국제우편물 발송 조건, 포스넷 인터넷 우체국에서 취급 국가 및 보험가액 최저 한도액을 확인해서 접수한다라고 했는데 최저가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확인해서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에 보시면은 국제우편 사전 통관 정보 제공 제도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서 대상 국가는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도착국가 세관의 승인 완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대상 국가 관련했을 때 보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수정 전에 발표됐던 내용에서는 50개국이라고 나왔다가 얘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UP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우편물 갖다가 교환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해서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반드시 이후에서 설명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얘는 유럽연합 ICS2 R2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뒤에 설명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국제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접수 정보를 갖다가 상대국에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내는 개념이잖아요.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후에서 설명된 내용에서는 유럽연합 ICS2 R2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기표지 및 세관신고서의 작성 언어는 영어고요. 포스넷의 숫자 위에 문자는 모두 다 영문으로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대상 우편물은 국제소포우편물, K패킷, EMS 서류와 비서류, 한중해상 특수우편물, 소형 포장물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중간에 내용이 수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용이 등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서류 이렇게 하고 EMS 서류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 이렇게 내용을 했다가 얘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해가지고 국제소포와 K패킷과 EMS 비서류와 한중해상 특성 관련했을 때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비서류가 들어갔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실시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4번은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우체국, 우편 취급국 포함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18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1번입니다. 1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럽연합의 ICS2 R2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미국행 식품우편물 FDA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공 및 선편 우편물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조금 이게 문제를 보시면은 약간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신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된 교재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면제와 유예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당은 어디 있느냐? 표에 나와 있어요, 표. 표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면제, 유예, 그 다음 해당이 들어가요, 해당. 해당. 그래서 사전 신고 관련했을 때, 해당 관련했을 때는 시험장에서 조금 혼란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사전 신고 관련했을 때, 면제, 유예, 그 다음에 해당이라는 걸로 해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보시면은 FDA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한 후에 인터넷 우표 전화 등으로 해서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이 FDA 신고 관련했을 때는 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신고하는 거지 우편과 전화 등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미국의 공공 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 반입했을 때 FDA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이 시험에서 가끔 언급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정확한 내용은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막상 딱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께서 제시된 4개 중에서 세 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로 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번에 보시면 국제 우편 소형 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편물에 굵은 글씨로 해서 소형 포장물을 나타내는 스몰 파스, 그 다음에 불어로 해서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에 스몰 패킷으로 되어 있어요. 패킷. 물론 이제 우리가 교재의 내용 갖다가 좀 더 관심 있게 그 본문 내용 갖다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스몰 패킷이라는 게 금방 인식이 되긴 하는데 파슬이라고 해도 느낌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슬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소포를 뜻하는 거거든요. 소포. 우리가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보통 소포라고 한다면 ordinary parcel 이렇게 돼 있고 보험 소포라고 하면 insured parce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우체국 소포를 갖다가 우체국 소포 설명을 할 때 KPS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Korea Parcel Servi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파슬이라는 게 전부 다 소포예요. 소포. 그런데 이제 스몰 패킷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 문제도 뭐 나름 이해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제우편을 다루는 게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문 표현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만약 여기를 수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것까지 만약 제시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 우리가 저것까지 다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건드릴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에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죠. 내부나 외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뭐 그 밖에 몇 가지 사항들도 더 들어가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내부나 외부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소형 포장물의 경우에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요금 할인은 없다라고 했는데 국제 우편 스마트 접수 관련했을 때 요금 할인을 하는 경우가 EMS 보시면은 5%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EMS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했을 때 없고 그 다음에 국제 소포 관련했을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등기 소형 포장물 이거 관련했을 때 5% 할인해 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요 내용도 이제 옳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세관 신고서는 내용품 가격에 따라서 이제 300SDR을 기준으로 해서 CN22, CN23을 갖다 이용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의해서 1SDR은 현재 1450원이다라고 했는데 1749원이죠. 1450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국제 회신 우표권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1450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편 일반 관련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시험에서 제일 이제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온전하게 발휘를 못할 때 그래요. 만약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가 이거 좀 헷갈리는데 라고 했을 때 선택한 내용 이걸 좀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맞아가지고 훨씬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날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자신의 실력을 갖다가 정말 다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수나 그 다음에 내가 기입을 답안할 때 오표시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속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나한테는 그 시험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갖다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대만큼 만약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위로를 이제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